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구원과 천국.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경계선이 분명하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네, 못 보셨죠. 근데 그보다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물론 상징적입니다. 어디까지가 부자냐 그러면, 그죠? 예. 요즘 유럽에서 이제 스위스도 그렇고 그룬트 아인콤맨, 예. 아주 가장 기초 생활비, 뭐 스위스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이 예, 그거라도 받고서도 일하길 원한다. 뭐 아까 뉴스에 예, 아일멜 등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예. 기본 생활비, 기초 생활비 뭐 몇백 유로 이렇게 정해 놓고 예. 그 이상 되면 부자다. 예. 혹은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요? 뭐 자기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중형차, 그 다음에 노후에 어느 정도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여건, 또 얼마큼 여행할 수 있는 여건 말이죠.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뭐 그런 중산층 기준이 있었죠. 그보다 더 많으면 부자다. 근데 돈이 적지만 마음에 부자도 있고 돈이 많지만 마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쓰신 이 부자라는 기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자라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려는 것은 천국이란 여기에서 하나의 분명한 경계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서 지금 부자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 기준 갖고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엉뚱해.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아프리카에 갔는데 유로 가지고 왔어요. 아프리카 뭐 물가도 싸고 이것들이 말이야 유로 알아보겠지 하고 유로 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어디선가 전에 돈을 내고 왔더니 막 가게 주인이 따라오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가짜 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만 원을 낸다고 하는데 100유로를 낸 거예요. 그 지폐가 다르니까 나오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좀 더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나도 알아. 이게 어디서 체코 돈을 내고 난리야? 뭐 이런 거죠. 야, 이게 뭐 옛날 종이 돈, 뭐 장난감 돈 같은 위조 지폐. 제대로 내야죠. 근데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마치 그와 같아요. 화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전에 돈 갖고 있던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환전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요, 유로 가지고 가가지고는요, 목마른데 물 한 병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트렌디한 그 가치 속에서 아 이거면은 굉장히 좋아 지금 예? 잘 나가 아 여기서는 뭐 다 돼 그런데 저기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이거 여기서 되는 거 아무리 모아봐야 여기서 예? 포인트 아무리 모으고 쿠폰 아무리 모아도 안 된다고요. 제가 자주 하는 자주 드리는 말처럼 예? 그 맥도날드 할인 쿠폰 1,000장을 모아도요 그 치즈버거 하나도 못 사요. 일단 돈을 얼마를 내야 쿠폰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 1,000장을 모아도 치즈버거 하나를 못 산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럽이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래서 경계선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도 넘어가면 이제 경찰이 컨트롤을 하면 약간 겁이 나는데 전에는 분명히 항상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위스 넘어가면 스위스 경찰이 분명히 잡았습니다. 또 아시아 사람이 차 타고 가면 무조건 잡아요. 그래가지고 파조익샤인 내라, 여권 내라. 예. 그거 없으면 무조건 내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경계선은 뭘까요? 먼저 이 세상 저 세상이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죽기 전에는 모르는 거. 죽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것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구원의 경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죽어야만 천국에 가고 죽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의 구원과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죽어서만 되는 문제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죽으면 그 다음 이야기니까 예.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미리 오셔서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시키고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죽을 때까지 가고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한들 예? 어차피 그게 죽음 이후의 이야기라면 그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먹히겠어요. 여기에 독일 오시려고 오신 분들 한국에서 독일어 완벽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죠? 천만에. 그냥 오셨죠. 어떻게인가 임시비자 받으면 오셨어요. 왜요? 일단 가서 보자 하죠. 가서 보자. 가기 전에 뭐 누가 와서 얘기해요. 뭐 독일어를 이만큼 해야 되고요. 뭐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아 모르겠어. 그냥 오라 그러면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부터 하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하면 돼. 가서 하면. 여기서 아무리 남산에 올라가서 뭐 교태 인스티튜트 나대봐야 제가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그 미텔슈투페를 마친 사람이에요. 존경의 빛이 전혀 없는데 그 남산 거기까지요. 제가 가가지고 예,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또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올 때 루프트한자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저는 칼기를 타는 거는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루프트한자를 타고서 이제 야? 야? Ich kann Deutsch.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딱 탔는데 스튜어스가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니 이 선반을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괴테 그룬트 미텔까지 한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 말을 쓰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근데 물건을 뭐 하나 사야 되겠다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내면서
비테쉔 하고 딱 주면은 그쪽에서 단케쉔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문법책에서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비테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는데 단케쉔은 분명히 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비테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단케쉔. 야, 여기 뭐 좀 이상하냐. 그때 마르크잖아요. 50마르크를 내면 얼마를 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50마르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20, 10 해서 50. 내가 50 냈는데 50 하면서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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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 와서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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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세는 거예요. 야, 되게 겉멋들어 가지고 이게 뭐야? 왜 5부터 세는 거야? 예? 그죠? 우리는 1, 2, 3, 4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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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거. 이상하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과 같지는 않죠. 좀 했죠. 좀 했습니다. 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고요. 네. 한국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복스럽게 먹을 때는 쩝쩝쩝쩝 먹고 그리고 매우면 입맛도 한번 다셔야 되잖아요. 푸! 하고 그리고 잘 먹으면 억 트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리고 자기들은 막 코 쾅쾅 풀고요. 한국은 코 풀면 밥상에서 코 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코 쾅 풀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쩝쩝거리면 안 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서로 다른 가치가 존재하는 천국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전혀 다른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죽어서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지고는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어떤 하나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검색대 지나가는데 금속 부츠가 있으면 삐 울려요. 금속 부츠는 못 가져가요. 금속 부츠는 못 가져간다고. 따로 통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구원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의로운 삶을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처럼 당시의 부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불의한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부자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마치 천국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열심히 월동 준비했는데 겨울이 따뜻해요. 그러면 월동 준비한 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헛되죠.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와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가치 없이 된다면 말이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된다면 말이죠.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화폐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날들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데 오늘과 내일의 경계선 사이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데 한 가지만 소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 평화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물건 중에서 오늘에서 내일 0시가 딱 되면서 모든 게 싹 소용없이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예? 고혈압약? 예. 한 가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혹은 한 사람만 같이 갈 수 있다면 누구 가겠어요? 옛날에 왜 인간관계 훈련에 그런 거 많았죠? 한 사람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한 사람하고 내가 정해갈 수 있다면 나는 누구를, 무엇을, 왜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란 뭘까? 그 한 사람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에서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들 자가 많다. 즉 이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한. 이거를 내가 잘 준비하면 예, 주님의 나라에 그 구원에 내가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네 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일한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품삯을 안 받은 거나 같잖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그 주인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느냐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즉 너희가 그 검색대를 통과하게 될 때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이쪽 검색대 이쪽에서는 그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급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에는 예, 이 상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나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미 지불된 사랑, 하나님의 이미 예 우리가 뭐를 했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불된 선물, 그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검색대를 넘어갈 때 가지고 갈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삐 소리가 나서 걸려버려요. 그건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대신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정말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들, 거기서 맛봤던 기쁨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검색대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채워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상급을 잘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왜 간직하지 못해요? 이 은혜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못하게 사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 세상의 트렌드에서 뭔가 좀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은혜가 소용없으니까 다른 거 주세요. 아니 나는 이거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내 힘대로 다시 예. 내가 모으고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원수 갚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에 기대고 살았던 것이 억울해요.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일도 안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똑같은 값을 받아요. 우리는 독일에서 대대로 메츠거라이 하고 그 다음에 밀농사 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독일 사람들 농기구 정리하는 거 아시죠? 예, 농기구 제가 옆집 사람한테 빌려봐서 알아요. 예, 이 잔디 긁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고 나면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예, 흙이 한 점도 없어요. 난 한 번도 안 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깨끗이 닦아.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배고파 그러면 팍 던져놓고 가서 그런데 깨끗이 농기구 정리 그렇게 잘해놓고 집안 정리 잘하고 그리고 화분에 이파리도 닦잖아요. 이렇게 물 뿌리고 이파리도 다 닦아요. 우리는 그냥 시들면 버리면 되는데 저희 집만 그렇다는 거고 아주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놓고 살았는데 난민들이 돌아가지고 예? 그리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럼 보따리 내놓으라고 와가지고 우리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줄 건데 해줄 건데? 아니 받아준 것도 감사하고 우선 크바르티아에서 좀 살고 그랬더니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 독일어는 안 가르쳐줄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괘씸할 수 있잖아요. 이거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넣으라고 그래. 우리 집 집값 떨어지고 옆에 아질들이 훌리슈틸링 애들이 옆에 다 있고 집값 떨어지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말이에요. 전에는 한밤중에도 개 데리고 산책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불안해서 나갈 수도 없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라고 이거는 페어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천국에서 절대로 인정되지 못한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너희가 폐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와 같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하면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검색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또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으면 본전치기잖아요. 그런데 본전치기라고 여기지 않고 마치 새 생명을 새로 얻은 것처럼 천하를 다시 얻은 것처럼 그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한 돈을 들여서 잔치하는 곳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양 한 마리는 수지 맞지만 99마리는 버려지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 100마리가 다 수지 맞는다. 이게 천국의 경제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근하대 근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불신앙의 갑질을 이라고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고요. 예, 죄인의 갑질이라고요. 은혜에 대한 발길질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은혜 얘기하지 말고 잘 살아보거라. 응? 제대로 살아보거라. 그렇게 멸시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시련을 당한 것이 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때문입니까? 화 있을진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밝힐 지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은혜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그런데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가 만들어오는 멍에 속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죄의 골짜기 그 검색대를 지나서 주님의 에덴에 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인인 것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그 검색대를 통과해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천국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열이 없고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한마음께 저는 15년이죠. 15년 복음사역,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 공로가 주님이 오늘 이슬방울 하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저희 편에서의 공로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기도 하고 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로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을러도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쓰임받게 된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퍼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천국의 한 퍼즐의 조각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원망, 불평 이런 거 가지고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만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공급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법, 사랑의 법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우리는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저와 함께 올해도 그 은혜의 실험을 하고 그 은혜의 장사를 해서 주님 안에 영광 돌리고 간증과 감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으로 담대하게 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난민 위기에 대해서도 뉴스에 하루에도 한 몇십 개 기사가 이 난민 기사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 대해서 스웨덴에서는 어제 기사죠. 청소년 난민 중에 하나가
도우미 스웨덴 22세 여성을 칼로 찔러서 거의 죽였어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센세이션.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트로이의 목마라고. 저 거칠고 문명화되지 않고 그리고 광신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인도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무조건 받았다가 그들이 다른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쾰른의 돔 앞에서의 그런 일들, 이제는 카니발이 시작되잖아요. 전부 다 이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IS들이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있다가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렇게 되진 않을까.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정말 악용하고 잘 이용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누가 받자고 그랬어? 누가?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그렇게 증폭되는 생각들의 배후에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독일 신실한 경건주의 교회의 사이트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질문이 써 있더라고요. 난민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악마라고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사이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옆에서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자기 이웃을 칼로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과 또 방화와 그 다음에 마약과 테러의 소식은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난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필이면 그들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그로 인해서 내 직업이 위태롭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가서 어디 가서 머무는데 위태롭게 되고 우리들의 집값이 떨어지고 나의 직장이 어려워지고 내가 사는 이곳이 말이죠, 그래도 여기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여기 살까 생각했는데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예,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사랑, 결국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당하고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예, 이것은 여러분, 이건 비겁한 거죠.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 중앙연구소가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마지막 3개월 동안 12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게 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한 해 동안 독일은 역사상,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사적으로 70억 유로를 기부했다고 해요. 약 9조 1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독일 사람의 약 50%가 기부했어요. 저는 이건 굉장한 거라고, 센세이셔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뭐 과거에 대한 비직언, 아니면 우리가 일세계에서 잘 살면서 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빚진 마음이건 어떻건 간에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온정, 그와 같은 나눔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때문에 사단이 악용하고 악의 세력이 악용해서 설사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런 사랑의 결정들은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멸시하고, 네가 예수 믿고도 그러냐, 이런 것들이,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는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분명히 먼저 되리라. 그 나라가 새롭게 임할 때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길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제가 아까 헵시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축하하고 우리 수례하신 분들에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옹호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신부됨을 허락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너 그렇게 되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정하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불신앙조차 용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검색대에서 뒤로 물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의의 길을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